더위가 물러간다는 절기 처서지만 지난밤 열대야가 나타날 정도로 더웠는데요. 오늘도 비는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남해안에서 비가 내리겠고 낮부터 오후 사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2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내린 많은 비로 인해서 지반이 약해진 데다가 앞으로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서 산사태나 축대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절기 처서지만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광주가 34도, 나주 영광 33도 등 대부분 지역 33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모레까지 열대야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25.4도, 영광 26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25도 이상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장성과 담양이 32도, 나주 화순 33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이 33도, 구례 32도, 보성 31도로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전 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겠고 오늘 물결 2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 30도를 웃돌겠고요. 금요일까지 비가 내리다가 주말에는 구름만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